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일주일 국 찌개 만들기 1탄을 가지고 왔어요. 총 7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계란국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 1500ml와 멸치 한 주먹, 다시마를 넣고 20분 정도 끓여 육수를 만들어 주세요. 양파 한 개를 채 썰어 주세요. 당근도 채 썰어 주세요. 당근은 색감을 내려고 사용하는 거라 조금만 쓰셔도 돼요. 청양고추 두 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청양고추는 입맛에 맞게 양을 조절해 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쫑쫑 썰어 주세요. 계란 두 개를 곱게 풀어 주세요. 계란이 많은 게 좋은 분들은 더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육수에 양파와 당근, 청양고추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풀어놓은 계란을 둘러가며 부어주세요. 계란을 붓고 잠깐 기다렸다가 저어주면 계란이 훨씬 몽글몽글해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대파, 후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몽글몽글하니 너무 맛있는 계란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추만 빼고 아이들한테 끓여줘도 정말 좋을 것 같죠? 다음은 오뎅국이에요. 큰 무를 기준으로 4분의 1개를 0.1에서 0.2cm 두께로 자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고 대파 한 개도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어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육수에 무와 양파를 넣고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중간중간 떠오르는 거품들은 걷어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1티스푼, 소주, 어묵, 청양고추를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칼칼하면서 깔끔한 맛이 일품인 어묵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밥 말아서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죠? 다음은 된장찌개를 해볼게요. 육수에 된장 1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된장은 끓이면서 알아서 풀리니 굳이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자 한 개를 깍둑 썰기 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와 호박 2분의 1개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호박은 아무 호박이나 상관없어요. 청양고추 두 개와 홍고추 한 개를 어슷 썰고 대파 2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두부 반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두부를 사용했어요. 육수에 호박, 감자, 양파, 다진 마늘 1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두부, 팽이버섯,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고춧가루 1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구수하고 깔끔한 된장찌개가 완성입니다. 된장찌개를 보니까 삼겹살이 급 땡기네요. 묵은지 4분의 1 포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홍고추 1개와 청양고추 1개를 어슷 썰고 대파 2분의 1개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두부 반모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콩나물 2줌은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빼놔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돼지고기 앞다리살,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3분의 1, 소주 1을 넣고 볶아주세요. 고기의 겉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김치, 설탕 2분의 1을 넣고 5분 정도 볶아주세요. 물 1000ml를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끓여주세요. 김치찌개는 보들보들한 김치와 고기가 포인트잖아요. 콩나물 두 줌을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그 다음 두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고춧가루를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인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완성입니다. 흰밥에 반숙 얹고 스팸 얹어서 같이 먹으면 그런 꿀맛 또 없죠? 다음은 황태국이에요. 황태 두 줌을 2cm 정도 길이로 자른 뒤 물 1000ml를 부어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불린 물은 버리지 않고 육수로 사용할 거예요. 콩나물 두 줌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고 계란 두 개를 곱게 풀어주세요. 제가 계란을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제 입맛에는 안 넣은 게 훨씬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홍고추 한 개와 청양고추 한 개를 어슷 썰고 대파 한 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불린 황태를 체에 걸러주세요. 냄비에 황태, 간장 1, 소주 1을 넣고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양념이 배어서 황태가 훨씬 맛있고 쫄깃해져요. 황태에 불린 물과 생수 5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콩나물 두 줌을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1, 새우젓 3분의 1, 두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고 10분간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얼큰하고 시원한 황태국이 완성입니다. 두부에 간도 쏙 배이고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콩나물국이에요. 청양고추 두 개를 어슷 썰어주세요. 그 다음 고춧가루 1과 육수를 넣어 섞어주세요. 고춧가루를 그냥 넣으면 고춧가루가 너무 동동 떠다녀서 보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 동동을 방지할 수 있어요. 끓는 육수에 소주 1, 콩나물 두 줌, 새우젓 1, 다진 마늘 1, 고춧가루를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콩나물의 양은 더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속이 확 풀리는 시원칼칼 콩나물국이 완성입니다. 애주가분들 술 마신 다음날 해장으로 너무 좋겠죠? 마지막으로 감자국이에요. 감자 4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감자의 양은 원하시는 정도로 조절해주시면 돼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를 어슷 썰고 대파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고춧가루 2, 새우젓 1, 다진 마늘 1, 간장 1, 소주 1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육수에 감자, 양파, 양념장을 넣고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역시 소금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청양고추를 넣고 10분 정도 더 끓인 뒤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인 감자국이 완성입니다. 감자도 너무 포근포근하니 맛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배추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알배추 6, 7장 정도를 떼어내 깨끗하게 씻은 뒤 1.5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파를 쫑쫑 썰어주세요. 물 1500ml와 멸치 한 주먹, 다시마를 넣고 20분 정도 끓여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육수에 된장 1, 양파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배추, 다진 마늘 1을 넣고 10분 정도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이고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구수하면서 달큰하고 부드러운 배추 맛이 너무 좋은 배추된장국이 완성입니다. 고추만 빼면 아이들 먹을 국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바지락탕이에요. 물에 굵은 소금 1을 넣어 녹여주세요. 그 다음 바지락을 넣고 검정 비닐을 씌운 뒤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해감시켜주세요. 무를 0.1cm 정도 두께로 3장을 썰어 6등분 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3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물 1200ml와 다시마, 무, 양파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 바지락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역시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중간중간 거품들을 걷어내주면 조금 더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다진 마늘 2분의 1, 다진 생강 2분의 1 티스푼, 청양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시원칼칼한 바지락탕이 완성입니다. 어른들은 얼큰하게 먹고 아이들은 고추를 빼고 주면 요즘 같은 날씨에 참 좋겠죠? 다음은 오징어 묵국이에요. 무를 0.2cm 정도 두께로 썰고 6등분 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오징어 몸통을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시고 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무와 물 50ml,
고춧가루 1, 소금 1티스푼을 넣고 무에 빨간 물이 들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 양파, 오징어, 다진 마늘 1, 간장 1을 넣고 오징어의 살이 통통하게 차오를 때까지 볶아주세요. 물 1200ml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이고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칼칼한 오징어 뭇국이 완성입니다. 통통한 오징어와 부드러운 무가 참 매력적이에요. 다음은 해물 된장찌개예요. 양파 1분의 1개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감자 2개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대파 1분의 1개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멸치 육수에 된장 1, 양파, 감자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바지락, 꽃게,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1티스푼을 넣고 중약불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꽃게향 물씬 나는 구수한 해물 된장찌개가 완성입니다. 취향에 맞게 애호박, 새우, 차돌박이 등을 더 넣고 끓여주시면 더욱 좋아요. 다음은 순두부찌개예요. 다진 돼지고기, 소주 2, 간장 1,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1티스푼, 후추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양파 1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를 어슷 썰고 대파 1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바지락, 대파, 고춧가루 1을 넣고 조개가 입을 살짝 벌릴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진 돼지고기 2를 넣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 양파를 넣고 양념이 어느 정도 어우러질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쌀뜨물 1200ml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멸치액젓 1, 새우젓 2분의 1, 다진 마늘 1을 넣고 중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순두부를 넣고 먹기 좋게 수저로 잘라주세요. 팽이버섯, 청양고추, 홍고추, 계란 1을 넣고 계란이 반 정도 익을 때까지 중약불에서 끓여주세요. 그러면 식당에서 먹는 것 부럽지 않은 순두부찌개가 완성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소고기 미역국이에요. 소고기를 물에 20분 정도 담거나 핏물을 뺀 뒤 물에 헹궈 물기를 빼놔주세요. 미역도 물에 불린 뒤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짜놔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2와 소고기를 넣고 겉면이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미역을 넣고 미역에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3분의 1 티스푼, 간장 1.5를 넣고 골고루 어우러지게 볶아주세요. 물 1200ml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이고 20분에서 30분간 더 끓여주세요. 역시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인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치 김치찌개를 해볼게요. 묵은지 4분의 1 포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치캔 기름과 묵은지를 넣고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참치를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물 1200ml와 다진 마늘 1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참치의 고소함과 김치의 부드러운 맛이 너무 좋은 참치 김치찌개가 완성입니다. 첫 번째로 빨간 어묵국을 만들어 볼게요. 물 1500ml와 멸치 한 주먹, 다시마를 넣고 20분 정도 끓여 육수를 만들어 주세요. 어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고 청양고추와 대파를 어슷 썰게 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고춧가루 2분의 1, 고추장 1, 간장 1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육수에 어묵과 양파, 양념장, 다진 마늘 1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10분간 더 끓이고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칼칼한 빨간 어묵국이 완성입니다. 무를 넣고 하얗게 만드는 어묵국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이에요. 다음은 시래기 된장국이에요. 시래기에 된장 1, 다진 마늘 1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냄비에 버무린 시래기, 육수 1200ml, 양파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하고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시래기 된장국이 완성입니다. 무청 시래기가 싫으신 분들은 배추 시래기로 하시면 돼요. 다음은 홍합탕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한 개를 채 썰고 대파 2분의 1개를 3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냄비에 홍합, 물 1500ml, 다시마, 다진 생강 3분의 1, 소주 2, 후추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내주세요. 거품을 걷어내면 더욱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다진 마늘 1, 양파를 넣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얼큰하고 시원한 홍합탕이 완성입니다. 밥 먹을 때도 좋지만 술안주로도 정말 기가 막히죠? 다음은 떡만둣국을 만들어 볼게요. 멸치 한 주먹과 다시마를 넣고 20분 이상 끓여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와 당근 조금을 채 썰어주세요. 당근은 색감을 낼 정도로만 사용했어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역시 청양고추의 양은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3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계란 1개를 곱게 풀어주세요. 냄비에 육수 1200ml와 양파, 당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더 끓인 뒤 떡을 넣고 10분가량 더 끓여주세요. 그 다음 만두, 다진 마늘 1, 청양고추, 간장 1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떡만둣국이 완성입니다. 고명으로 계란 지단이나 김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 모양도 예쁘겠죠? 이번 설날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때요? 마지막으로 고추장찌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돼지고기에 고추장 1, 고춧가루 1/2, 매실액 1, 간장 1, 소주 1, 후추,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3분의 1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양파 1개와 감자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애호박이 있으면 애호박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청양고추를 어슷 썰고 대파 1/2 개를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1과 돼지고기를 넣고 겉면이 살짝 익을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감자를 넣고 감자의 겉면이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그 다음 양파를 넣고 양념과 어우러질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다 볶아졌으면 물 500ml와 고추장 2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인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 다음 추가로 물 500ml를 더 넣고 중불에서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1, 소금, 느타리버섯,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감칠맛 일품인 고추장찌개가 완성입니다. 한 수저씩 떠먹어도 맛있고 밥에 슥슥 비벼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첫 번째로 전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썰고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대파 2분의 1개는 어슷썰기 해주세요. 묵은지 4분의 1 포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고춧가루 2스푼, 새우젓 3분의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간장 1스푼, 소주 1스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양파를 깔고 전과 묵은지, 양념장, 멸치육수 700ml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전찌개가 완성입니다. 여러 가지 전이 들어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 전의 맛을 김치가 깔끔하게 잡아줘요. 명절이나 제사에 남은 전 처리하는 데는 전찌개만한 게 없어요. 두 번째로 비지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앞다리살 200g, 소주 1스푼, 소금 2분의 1티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스푼, 후추를 넣고 버무려 밑간을 해놔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채썰고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분의 1개, 대파 2분의 1개는 어슷썰기 해주세요. 묵은지 4분의 1 포기를 1.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김치 대가리에서 시원한 맛이 나니 버리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1스푼 반과 앞다리살, 양파를 넣고 고기의 삐끼가 사라질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그 다음 묵은지와 고춧가루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어우러지게 약 3분 정도 볶아주세요. 물 1500ml와 김치국물 3분의 1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 대신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15분 뒤 새우젓 1스푼, 콩비지 2컵,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고소한 비지찌개가 완성입니다. 한 숟가락씩 떠먹어도 맛있고 밥에 슥슥 비벼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로 어묵국을 만들어 볼게요. 무를 0.1cm에서 0.2cm 정도 두께로 8장을 통썰게 해주세요. 칼로 껍질을 깎아낸 뒤 무의 크기에 따라 4등분에서 9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채 썰고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대파 2분의 1개는 어슷썰기 해주세요. 취향에 맞는 어묵으로 한 봉지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물 2리터, 멸치 한 줌, 다시마 한 장, 대파 2분의 1개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이고 20분 뒤 건더기는 건져내주세요. 그 다음 무, 양파, 다진 마늘 1스푼, 간장 1스푼, 소주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어묵을 넣어 5분 정도 더 끓이고 5분 뒤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 티스푼을 넣어줬어요. 간이 다 맞춰졌으면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시원칼칼한 어묵국이 완성입니다. 고추만 빼면 아이들 국으로도 좋고 어른들은 청양고추 팍팍 넣어 얼큰하게 간단한 술안주로 드셔도 정말 좋아요. 네 번째로 바지락국을 만들어 볼게요. 무를 0.2cm 정도 두께로 5장 통썰게 해주세요. 칼을 이용해 껍질을 깎아낸 뒤 무의 크기에 따라 4등분에서 9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채 썰고 대파 2분의 1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는 어슷썰게 해주세요.
냄비에 물 2리터, 무, 양파, 다시마 두 장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 정도 더 끓여준 뒤 15분 뒤 다시마는 건져내주세요. 그 다음 바지락과 소주 3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다시 중약불로 줄여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중간중간 떠오르는 거품들은 걷어내주세요. 그러면 더 깔끔한 국물 맛을 낼 수 있어요. 15분 뒤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하고 대파를 넣고 한번 부르르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시원하고 칼칼한 바지락국이 완성입니다. 저는 직접 잡은 바지락으로 요리한 거라 잡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함께 느꼈어요. 보기엔 양이 많아 보여도 하나씩 쏙쏙 까먹다 보면 어느새 껍질만 수북히 쌓여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시금치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시금치 밑둥을 조금 잘라낸 뒤 두 갈래에서 네 갈래로 쪼개 찬물에 3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채 썰고 대파 2분의 1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분의 1개는 어슷 썰게 해주세요. 냄비에 물 2리터, 멸치 한 줌 반, 다시마 두 장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이고 20분 뒤 건더기는 건져내주세요. 된장 크게 한 스푼 반과 양파, 소주 한 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 다음 시금치 한 줌 반,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티스푼,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를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10분 뒤 간을 한번 보고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해주세요. 저는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시금치 된장국이 완성입니다. 구수한 국물과
보들보들한 시금치의 맛이 너무 좋아요. 시금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욱과 고추장을 조금 넣고 끓여보세요. 여섯 번째로 소고기 떡국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2분의 1개를 버섯 썰기 해주세요. 계란 2개를 곱게 풀어주세요. 떡국떡 한 그릇과 소고기 양지 150g을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들기름 2스푼과 소고기,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고 소고기의 핏기가 가실 때까지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 물 600ml와 국간장 2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중간중간 떠오르는 거품들은 수시로 걷어내주세요. 그래야 깔끔한 국물 맛을 낼 수 있어요. 물 1L를 추가로 넣고 계속 끓여주세요. 5분 뒤 떡을 넣고 떡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저어가면서 떡이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떡이 다 익었으면 계란, 대파, 후추를 넣고 2-3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초간단 소고기 떡국이 완성입니다. 뚝딱 만들었지만 국물 맛은 푹 우려낸 것처럼 깊은 맛이 나요. 국물도 전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니 원샷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순두부 계란국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 1800ml, 멸치 한 줌 반, 다시마 두 장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양파 4분의 1개와 당근 조금을 얇게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는 어슷 썰고 대파 2분의 1개는 쫑쫑 썰어주세요. 순두부 1개를 2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볼에 대파와 계란 3개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육수가 다 만들어졌으면 건더기는 건져내주세요. 양파와 당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새우젓 반 스푼을 넣고 중약불로 줄여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5분 뒤 계란, 순두부, 다진 마늘 한 스푼,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하고 후추를 조금 뿌려준 뒤 다시 한번 부르르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순두부 계란국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몽글몽글한 계란에 부드럽고 고소한 식감의 순두부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호로록 먹기에도 좋고 아이들 국으로도 최고예요. 오늘은 총 7가지의 일주일 국찌개를 만들어봤어요. 구루민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